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학생 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 곁에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뭘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문장 읽기 유창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읽기의 유창성이 뭔지 개념부터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읽기의 유창성이란 뭘까요? 네, 읽기 유창성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감정을 실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학생들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게 해보면 글자를 읽을 순 있지만 더듬거리거나 끊어 읽지 않고 억양의 변화 없이 빠르게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유창하게 문장을 읽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문장을 유창하게 읽는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읽기 유창성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감정을 실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읽기 유창성은 문자 해독과 읽기 이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읽기 유창성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상적인 독자라면 어려움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읽기 기능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생님, 능숙한 독자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네,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풍부한 어휘를 지니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읽기 유창성은 초기 읽기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 읽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습득해야 할 중요한 읽기 기능입니다. 네, 초기뿐만 아니라 뭐 이후 읽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정말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기 유창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읽기 유창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동성, 정확성, 표현성이 있습니다. 자동성은 인지적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글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정확성은 글에 있는 단어를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성은 감정을 적절하게 실으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때 표현성은 소리의 고조 및 강약, 끊어 읽기, 감정 식기 등을 포함합니다. 네, 선생님, 읽기에도 낱말 읽기가 있고 문장 읽기가 있잖아요. 문장 읽기에서 유창성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네, 문장 읽기 유창성은 개별 단어가 아닌 글 전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력을 살려 읽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낱말 읽기 유창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문장 읽기 유창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치, 첨가, 생략 등과 같이 어절 수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문장 읽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생의 읽기 유창성을 발달시키려면 자동성, 정확성, 표현성의 요소를 두루 신장시켜야 합니다. 문장 읽기 유창성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반복 읽기입니다. 학생은 동일한 글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에서 단어와 언어 구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점차 유창하게 문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 읽기는 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주어 새로운 글을 읽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반복 읽기 전략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사가 읽어주고 따라 읽기는 어떤 방법일까요? 네, 교사가 글을 읽고 학생이 따라 읽는 방법은 개별 학생 또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사가 글을 유창하게 읽어주고 이를 따라 읽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동시 한 편을 읽어주고 떠오르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한 문장씩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읽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모범적인 읽기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정확성과 표현성에 초점을 두어 글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친구와 번갈아 읽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일까요? 네, 글의 일정 부분을 짝과 함께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학생 자신이 모든 글을 다 읽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생의 참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읽는 동료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도 방안입니다. 역할 나눠 읽기는 어떤 지도 방안일까요? 네, 대화문 형식의 글을 읽을 때는 학생 간 역할을 나누어 글을 읽도록 할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인물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그림책이나 동화, 극본 등을 활용하면 문장을 의미 단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서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단순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문장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도하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한장 정리 만나볼게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감정을 실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인 읽기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동성, 정확성, 표현성의 요소를 두루 신장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읽어주고 따라 읽기, 집단을 구성해서 번갈아 읽기, 역할 나누어 읽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문장 읽기 유창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전국의 선생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육 현장,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